안녕하세요, 마을애님이에요. 오늘은 귀여운 산리오 캐릭터즈 굿즈를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폰케이스랑 그립도 에어팟 케이스까지 너무 귀엽죠? 산리오 캐릭터즈와 만난 델몬트 미니병의 패키지를 재활용해서 만든 건데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짠! 짠! 이게 바로 델몬트 신상 델몬트 미니병 산리오 캐릭터즈 에디션이에요. 너무 귀엽죠?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언박싱부터 같이 해볼게요. 이게 패키지마다 구성품이 다르더라고요. 크로미 패키지부터 보여드릴게요. 딱 한 손으로 잡기 좋은 귀여운 사이즈 미니병이고요. 뚜껑에 크로미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뭔가 허전하지 않으신가요? 라벨 스티커가 안 붙어 있는데요. 스티커는 여기 있어요. 12가지 다 다른 디자인으로 들어있어서 마음대로 골라서 붙일 수 있더라고요. 귀엽죠? 그리고 크레이트 박스가 진짜 귀여운데 일단 미니병 다 빼고 보여드릴게요. 한쪽은 쿠로미, 한쪽은 델몬트랑 쿠로미가 그려져 있어요. 단품 구성은 이렇게 모두 동일한데요. 이건 쿠로미 패키지에만 들어있는 굿즈예요. 귀여운 크로미 파우치랑 귀여운 크로미 키링이에요. 오렌지 해골 디테일에 오렌지 참까지 달려있어요. 근데 제가 감동받은 건 바로 안감이에요. 아니, 안감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건 진짜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아요. 크로미 키링은 델몬트 미니병을 들고 있어요. 귀엽죠? 요건 마이멜로디 패키지예요. 단품 구성은 똑같고요. 스티커가 마이멜로디 버전으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이멜로디 패키지에만 들어가는 굿즈도 있는데요. 라라라라란. 이게 뭐냐면 나무 쟁반이에요. 박스에 딱 맞는 사이즈인데요. 캠핑용으로 딱일 것 같지 않나요? 작은 테이블처럼 쓸 수도 있고 도마로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박스를 쌓아서 수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구매 특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병뚜껑 스마트톡이에요. 너무 귀엽죠? 이거는 구매 패키지랑은 상관없이 랜덤 발송인데요. 원하는 스마트톡을 못 받아서 아쉬운 분들을 위해 직접 병뚜껑으로 스마트톡 만드는 방법도 오늘 보여드릴게요. 그럼 요 패키지 구성품들을 활용해서 만들기하러 출발해 볼게요. 투명한 폼케이스를 준비했고요. 붙이기 편하게 스티커를 하나씩 다 잘랐어요. 스티커 떼에서 케이스 위에 붙여줄 건데요. 너무 빽빽하게 붙이는 것보다는 약간 여백을 주는 게 더 예뻐요. 애매한 빈칸에는 마이멜로디만 슬쩍 잘라서 붙일게요. 튀어나온 부분을 가위로 잘라서 깔끔하게 붙였어요. 곡선 부분도 모양대로 오려서 붙이면 돼요. 빈 부분에는 다꾸 스티커를 붙여서 깜찍하게 꾸며봤어요. 크리스탈 레진 주재 5mm, 경화재 5mm 소량 섞어서 준비해주세요. 케이스 위에 조금씩만 올려서 코팅할게요. 한 번에 많이 올리면 넘쳐서 흐를 수 있으니까 부족하다 싶은 부분에만 조금씩 추가해가면서 코팅해야 돼요. 귀여운 신상 파츠들을 가져왔어요. 레진이 굳기 전에 예쁜 파츠들을 올려서 마무리할게요. UV 레진에 분홍색 조색제 섞고 글리터도 듬뿍 넣어서 준비해주세요. 몰드에 넣어서 작은 고리를 직접 만들어줄 거예요. 납작한 하트 몰드에 레진 반 정도 채워놓고 큐어링한 고리를 빼서 여기에 넣고 다시 큐어링할게요. 촬영하고 윗면에 남은 레진을 채워서 매끈하게 코팅했어요. 레진이 굳기 전에 요 하트 올리고 완전히 굳힐 거예요. 케이스가 굳는 동안 고리에 걸어줄 귀여운 파츠를 만들어 볼게요. 큐어링하면 요런 모습인데, 요런 모양인데요. 여기 납작한 부분에 레진을 다시 한번 올려서 통통하게 만들 거예요. 오링에 하나 걸고, 하나 더 걸고, 오링 닫아요. 경화가 끝난 케이스에 오링 걸고, 아까 만든 파츠를 연결할게요.
그럼 하트 두 개가 걸렸고요. 몸돌이 걸고 마지막 하트에 걸어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곰돌이까지 달면 끝이에요. 병뚜껑 스마트톡을 만들기 위해서 원샷 때리고 요 병뚜껑만 있으면 돼요. 투명 스마트톡을 가져왔어요. 요거를 쫙 펼쳐서 병뚜껑을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저는 중간에 요 간격이 붕 뜨는 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으로 꾸겨 넣어 보려고 했으나 실패했고요. 중간 부분을 찌그러뜨리면 윗판이 쉽게 빠져요. 요걸 빼고 밑부분만 붙여볼 거예요. 병뚜껑 안쪽 테두리에 UV 레진 올리고 스마트통 넣어서 큐어링 해주세요. 그러면 요렇게 간단하게 병뚜껑 스마트톡 완성이에요. 이대로 끝내면 아쉬우니까 에어팟 케이스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꼼꼼히 섞어주세요. 빈 팔레트에 반 정도 덜어놓고 한쪽에는 샤이닝 글리터 화이트, 한쪽에는 퍼플을 섞을게요. 에어팟 몰드에 천천히 부어주세요. 아래쪽은 화이트 반 정도 놓고 퍼플로 나머지 채워서 굳힐게요. 다 굳었으면 다령해볼게요. 아래쪽 먼저 다령하고 뚜껑도 다령했는데요. 단단한 아래쪽에 비해서 뚜껑이 말랑말랑 젤리 같아졌어요. 비커 밑바닥까지 레진이 잘 안 섞이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도 케이스니까 젤리 케이스라고 합리화를 하고 계속 진행해보기로 해요. 에어팟 뚜껑 윗부분을 예쁘게 코팅하고 뚜껑 모양을 따라 스티커를 잘라서 붙일 거예요. 뚜껑 쪽에 먼저 붙이고 아래쪽도 모양 맞춰서 붙였어요. 뒤에 있는 경첩을 잘 맞물려 끼우면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요. 쓰다 보면 스티커 코팅이 벗겨질 수 있으니까 코팅제로 예쁘게 코팅까지 할게요. 아까 만들었던 고리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끝에 UV 레진 올려서 케이스 옆면에 붙였어요. 여기에 크로미 키링을 달 건데요. 이런 평범한 디링은 저는 참을 수 없어요. 중간에 오링 열어서 빼고 귀여운 하트 디링을 달게요. 케이스에 오링 걸고 크로미 키링 연결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에어팟 케이스까지 완성했어요. 완성한 작품들 다 여기 넣어왔는데요.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크로미 에어팟이랑 세트로 만든 크로미 Z 플립 케이스랑 마이멜로디 케이스, 마이멜로디 에어팟 케이스, 그리고 병뚜껑 스마트톡까지 이렇게 산리오 캐릭터즈 범벅으로 잔뜩 만들어봤어요. 케이스 끼운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